손실 보상에 관련된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최초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손실 보상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정부 여당은 행정명령에 의한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소극적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여당 단독에 의해서 겨우 만들어놓은 각자 손실 보상권마저도 손실 보상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마저도 제대로 국민한테 공개하지 않고 뭐 그 손실 보상법에 의한 손실을 또 제대로 행정명령에 의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제대로 피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명줄진 깜깜이 손실보상위원회로 매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한테 상당히 공개해야 될 것이고 제대로 명확하게 법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위원회 당연직위원 8, 위촉직위원 7, 단 15명이 700만 소상공인의 명주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안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왜 이런 결론이 도출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이 없습니다. 국회 자료 요구에도 묵묵무답입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목숨줄을 내놓은 채 손실보상위원회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손실보상법 제12조 2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분명하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연매출 15억 원은 자영업자를 갈라놓은 살생부가 되었습니다. 연매출로 차별하여 보상하라는 말은 손실보상법 어디에도 없지만 단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죠. 누가 이런 권한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위임했습니까? 지난해 6월 중기 소위 논의당에서 분명하게 모든 위원들이 저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바 있고 법을 만들 당시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정부는 지난 10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손실액의 80%를 보상하는 최종 기준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왜 80%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어떤 전례도 없었고 어떤 기준에 대한 명확한 확정된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손실보상위원회가 다만 본인들이 제시한 복잡한 여러 가지 산식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평균 280여만 원, 한 달 임들에게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14.6%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단 10만 원의 손실 보상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한마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내몰거나 아니면 농락하는 손실보상위원회의 결정인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말 궁금합니다. 이들의 3개월치 피해가 과연 이 정도 큰 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과연 입장을 바꿔놓고 이거를 결정하는 손실보상위원회의 소위 정부 관료들, 여당의 관계자들은 이 정도 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하지만 정부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실보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든지 따르지 않는 보상을 뒤로 미루겠다는 협박성 문자만 보냈을 뿐입니다. 단지 손실보상위원회의 결과라는 말을 강요만 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이미 규정을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이미 법 취지의 정신은 헌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정부 여당이 손실보상 규정을 꼼수를 부리고 어떻게든지 보상을 안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강행 규정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무엇이 두려운지 국회에 자료 요구조차, 회의록조차 손실보상위원회 내부에 그렇게 80%의 산식, 그 다음에 손실보상에 10만원밖에 안 됐을 밖에 없는 그런 이유, 도대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회의록을, 자료를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요구하는데도 거부하고 있는 손실보상심의원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여야 하는 현실이 슬프지만 이 행정부의 무지막지한 국민을 무시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떻게든지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이 처사를 법으로라도 방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왔는지, 앞으로 받아야 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당 의원님들에게도 촉구합니다. 동법안이 빠른 시간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여당 의원들이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행동한 잘못된 관행, 잘못된 과오를 바로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었다, 보상보다는 지원이 낮다, 전폭적인 전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만을 했었고, 그런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법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보상법을 만들 수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만들 당시에
예산을 추진했던 여당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마치 촘촘한 보상, 마치 모든 소상공인을 위한 척하면서 하는 그런 언행은 정말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에 상관없이 정말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든 이 법안, 그리고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투명하게 회의가 공개돼서 제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이 법안에 협조하는 것이 본인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어긋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빠른 시간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